제가 예약한 방은 스위트 플러스입니다. 신혼집 같지 않나요?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테리어가 이쁘고 깔끔해요. 다만 소파 커버가 이염이 잘 되는 천재질인데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관리가 잘 되지 않았는지 카메라 상으론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얼룩도 많고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TV는 65인치였고요. 넷플릭스가 돼서 밤에 자기 전에 낮솔로 재밌게 보고 잤어요. 음식 안 먹을 때는 저 테이블을 치우고 소파 두 개를 연결해서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TV 볼 수도 있습니다. TV 옆에 있는 첫 번째 방이 안방입니다. 더블베드 한 개, 가운 두 개, 작은 창이 하나 있고요. 이 방에만 개별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은 충분히 넓고 깨끗했어요. 한국 여행 중 드라이기가 없는 숙소는 없었는데 가끔 해외여행 가면 드라이기가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여행 가기 전에 숙소에 드라이기 유무를 꼭 확인하게 됐어요. 여긴 있습니다. 욕조 있고, 샤워실 분리되어 있고, 샴푸, 린스, 바디워시는 있는데 칫솔과 치약은 없으니 꼭 따로 준비해 가셔야 해요. 만약 못 챙겨 오셨으면 리조트 내에 있는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변기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안방 화장실이었고요. 안방에 있는 창이 작긴 하지만 밖에 뷰는 정말 예뻤어요. 암막커튼을 좋아하는 저에게 블라인드는 아침 햇살이 너무 잘 들어와서 아쉬웠습니다. 저는 암실처럼 어두운 방을 좋아하거든요. 에어컨이 거실에만 있어서 선풍기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때 거실에 에어컨 틀고 방문은 열어두고 선풍기 하나 켜두고 잤어요. 옷걸이와 행거 사이즈도 넉넉했어요. 안방 바로 앞에 두 번째 방이 하나 있고 대각선에 세 번째 방 그리고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은 두 방의 침대는 모두 싱글 침대였어요. 여기도 똑같이 창이 하나 있고 붙박이장도 있었어요. 여긴 여분의 침구가 들어있네요. 6인이 쓸 수 있는 방인데 침구도 넉넉하고 옷을 걸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넉넉했어요. 작은 방에서 보는 바깥 풍경도 좋았어요. 거실엔 현관 바로 앞에 6인용 식탁과 의자가 달린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취사가 안 되는 객실이라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은 없지만 기본 컵이랑 접시는 있고 싱크대, 큰 빌트인 냉장고, 전자레인지, 커피포트는 있어요. 음식을 미리 사와서 드셔도 되고 리조트 위치가 산속이라 외부 식당에서 배달은 안 되지만 시스타 내에 레스토랑이 있고 피자, 치킨, 파스타 등 양식 위주로 판매되고 있었어요. 방에 따라 취사가 가능한 방도 있으나 분위기가 완전 다르니 사전에 잘 찾아보시길 바라고 저 같은 경우는 리조트랑 영월 시내가 차로 15분 거리밖에 안 돼서 저녁은 밖에 나가서 먹고 다시 들어왔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은 주방 바로 옆에 있는 방이고요. 여기 특징은 유일하게 창문이 없는 방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어두운 방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이 방으로 옮겨서 잠을 더 잤어요. 똑같이 붙박이장이 있고 여기에도 역시 여분의 침구가 있었습니다. 6명이 기본인데 추가 인원이 가능해서 여분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바로 옆에 있는 거실 화장실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행 때마다 화장실이 참 중요한 사람이고 예민한 편이라 어떤 경우엔 화장실 사용을 아예 못한 적도 있었는데 여기는 참 깔끔해서 다행이고 마음에 들었어요. 거울도 정말 깨끗하죠? 저는 5층을 배정받았고 방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산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서울에 있다가 오니 확실히 하늘도 맑고 맛있는 공기도 상쾌함이 느껴졌어요. 저기 굽어지는 산맥 보이시죠? 진짜 장관입니다. 이건 실제로 보셔야 해요. 여기 시스타가 또 좋은 점이 밤에 별이 정말 정말 잘 보이는 건데 지난 밤은 구름이 끼고 흐려서 별이 많이 안 보였어요. 또 별은 여름보다는 겨울에 잘 보이고 날이 맑고 추울수록 잘 보이니 추운 겨울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꼭 밤에 주변 산책 나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영월은 별이 잘 보이는 곳이라 천문대도 있거든요.
시간이 되신다면 천문대도 미리 예약하셔서 다녀와 보시길 적극 추천드릴게요. 현관은 좁지 않아서 여행 가방이나 캐리어를 끌고 오기에 넉넉하고요. 여행에 놀러 오게 되신다면 특히 어른분들을 모시고 온 여행이라면 이곳 동강시스타를 추천드립니다. 아, 여기 수영장이랑 골프장 그리고 노래방도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슨 일이야? 방에 생수가 있나 여쭈어 보았더니 객실 등급에 따라 있는 방도 있고 없는 방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약한 방은 스위트 플러스 방이라 생수 두 병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영월 동강시스타는 오후 3시부터 체크인이 가능해요. 미리 도착하면 기다리며 할 게 없으니 일부러 시간 맞춰 도착했는데 로비에 사람이 꽉 차게 가득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이랑 명절 때마다 놀러오고 성인되고서는 방학 때 친구들이랑 자주 놀러오던 곳인데 여기에 이렇게나 사람이 많은 건 처음 봤어요. 프론트 데스크에서 체크인은 3시 정각부터 시작할 수 있어서 미리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다가 3시가 되면 번호표 순서에 따라 체크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행 오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일찍 오셔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나 3시 맞춰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나 어쨌든 기다려야 하는 거 똑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비 바로 앞에 따로 주차 공간이 넉넉하게 잘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요. 만약 로비 앞에 주차 자리가 운 좋게 있다면 거기에 대시면 되고 로비 앞에 주차 자리가 없다면 숙소 건물들 중 아무 건물에 주차 먼저 한 다음에 프론트 가셔서 방 배정 받고 그 다음에 차를 다시 배정받은 숙소 건물로 옮기시는 게 안전하고 빠를 거예요. 체크아웃은 오전 11시이고 30분 늦춰질 때마다 5,000원의 추가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직접 버리셔야 돼요. 분리수거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쓰레기 배출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애기들 먹기 좋겠다. 4,500원? 노래 연습장. 편의점은 CU고요. 물 사야겠다.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야외 바베큐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거는 따로 예약하는 건 없고 무조건 선착순이거든요. 저녁 시간 되면 내려와서 여기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바로 결제해서 먹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테이블에 다 이미 세팅이 되어 있네요. 이 풍경을 보면서 여기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아, 근데 요즘에는 너무 덥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게 저녁 6시인가 그렇거든요. 요즘에는 날이 너무 더워서 저는 그냥 이거 말고 다른 거 먹으려고요. 여기 앉아서 먹기에는 너무 더울 것 같아. 날이 너무 여름이에요.